그래서 이제 두 번째 강의에서의 목적은 이제 지난번 강의에서 이제 마지막에 이제 우리가 썼던 이 정리가 이제 옵티멀 플랜들의 서포트는 모두 다 포함할 수 있는 어떤 C 컨벡스 펑션의 C 서브디 펑션이 있고 만약에 이제 그 C 서브디 펑션이 그 소스 매저 뮤 플러스에 대해서 싱글 베이드면 그러니까 뮤 플러스 올모스 에브리어 센스에서 싱글 베이드면 이 자체가 옵티멀 맵으로 주어지고 그래서 옵티멀 맵이 유니크하다 이제 그게 그 정리의 내용이었는데요. 이제 이 정리를 사용해서 이제 어떤 구체적인 경우에 구체적이면서 중요한 경우에 실제로 이제 몽지 프로블럼 그러니까 옵티멀 트랜스포테이션 맵의 이제 존재성과 유의성을 보이고 그것에 이제 좀 더 일반적인 경우에 이제 어떤 조건이 이제 코스트 펑션에 대해서 필요한데 그 조건 하에서는 저 theorem A에서의 이제 이 중요했던 이 가정 그러니까 C 서브 디펀셜이 싱글 베이드가 된다는 그런 가정이 만족한다는 걸 이제 설명할 거고요. 그 다음에는 이제 넘어가서는 이제 그런 이제 옵티마이 맵의 존재성과 저렇게 C 서브 디펀셜로 주어진다는 그 성질의 이제 응용을 이제 고려할 텐데 그때 제일 재밌는 응용 중에 하나가 아이소페메트릭 이니퀄리티 같은 지오메트릭 이니퀄리티들을 간단하게 보일 수 있는 거예요. 이제 그런 걸 이제 다루겠습니다. 먼저 이 전번 정리에 이제 코롤러리가 뭐냐면 이게 이제 브레니어의 이제 80년대 후반에 나온 결과거든요. 80년대 후반에 나온 결과인데 이때는 n 플러스 마이너스가 도메인이 그 Rn 상에 있는 어떤 bounded 오픈 도메인에 이제 클로저라고 봤을 때 그냥 컴팩트니스 주기 위해서 클로저를 생각한 것이고 중요한 거는 이제 bounded 오픈이라는 게 이제 여기선 중요한 거고요. 이때 소스 타겟 매저들이 이 도메인들 상의 probability 매저이고 이제 중요한 assumption이 코스트가 이제 quadratic cost로 주어진 경우에는 만약에 이 source measure가 이제 concentration이 없다면 다른 말로 하면 Lebesgue measure에 대해서 absolutely continuous 하면 그러니까 Lebesgue measure가 0인 set에서는 이 mu plus measure도 0인 거예요. 그렇게 되면 이 assumption 하에서 이런 모든 assumption 하에서 옵티멀 맵의 존재성을 보일 수 있습니다. 뮤 플러스를 뮤 마이너스로 보내는 이런 옵티멀 맵이 이제 존재하고 근데 이런 옵티멀 맵은 유니크하고요. 뮤 플러스 almost every sense에서 뮤 플러스 almost every sense에서 유니크하다는 뿐만 아니라 실제로는 르벡 센스에서 almost every하게 유니크하고요. 그래서 공간이 여기 협소해서 여기 쓸 수 있을지 모르겠는데 이 맵이 그 전 시어럼을 보시면은 그 옵티마이 맵이 그러니까 서브 디퍼런셜 그러니까 이런 어떤 C 컨벡스 펑션에 C 서브 디퍼런셜을 주어지잖아요. 이 경우에는 이제 이 부분을 그냥 컨벡스 펑션의 그레디언트로 쓸 수 있습니다. tx가 어떤 컨벡스 펑션의 그레디언트로 주어집니다. 근데 이제 컨벡스 펑션은 일반적으로는 이제 미분 가능하지 않고 실제로 이제 이런 경우에 뭐 뮤 플러스 마이너스가 뭐 스무스하지 않으면 이게 그레디언트가 존재하는지 안 하는지는 모르잖아요. 근데 almost every sense에서는 미분 가능하고 그 almost every sense에서 t가 phi의 그레디언트로 주어집니다. 여기서 파이는
자, 이 정리에서 이 if(i)는 어떤 컴백스 펑션이고요. 그러니까 코스트가 이렇게 좋은 경우에, 쿼드라틱 코스트로 주어진 경우에는 소스 메저가 적당한 레귤러리티만 가지면, 여기서는 이제 앱솔루트 컨티뉴어티만 가지면 옵티마 맵이 존재한다는 게 결론입니다. 존재하고 그런 맵은 이제 유니크하고, 중요한 거는 옵티마 맵이 이제 응용에서 중요한 거는 사실 이 사실이에요. 유니크네스 이런 것보다 응용에서 중요한 거는 옵티마 맵이 컨벡스 펑션의 그레디언트로 주어진다는 게 중요한 사실입니다. 그래서 응용 쪽에서 진짜 중요한 건 어떤 이런 두 개의 매저, 뮤 플러스 뮤 마이너스가 있을 때 이게 옵티마이냐 아니냐 보다도 어떤 컨벡스 펑션의 그레디언트가 이런 트랜스포테이션을 준다는 게 응용에서는 중요해요. 자, 그러면은 이 코로나리를 증명을 해보겠습니다. 일단은 이제 CRM A를 쓸 텐데요. CRM A를 보시면은 이제 우리는 옵티마이 플랜의 존재성을 알고 있잖아요. 그럼 그 옵티마이 플랜들의 서포트를 다 포함하는 C 컨벡스 펑션에 C 서브 펑션이 있는 건데요. 그래서 어떤 C 컨벡스 펑션이 있어가지고 모두 임의의 옵티마이 플랜에 대해서 그것의 서포트를 포함하는 이 C 컨벡스 펑션, C 서브 디퍼런셜이 이미 옵티마 플랜의 서포트를 포함하는 그런 C 컨벡스 펑션을 고려했을 때 CRM A가 있기 때문에 어떤 것만 보이면 되냐면 저 CRM A에서의 가정만 만족한다는 것을 보이면 되겠죠. 그러니까 뮤 플러스 에브리웨어 센스에서 C 서브 디퍼런셜이 싱글 밸류라는 것만 보이면 이제 이런 매핑의 존재성도 보일 수 있고 나중에 이제 저 이 코스트의 특성상 저 C 서브 디퍼런셜이 어떤 컨벡스 펑션의 그레디언트가 됩니다. 자, 그래서 이제 포인트가 이 C 서브 디퍼런셜 저렇게 주어진 C 컨벡스 펑션의 C 서브 디퍼런셜이 뮤 플러스 올모스 에브리웨어 센스에서 싱글 밸류드냐 이게 포인트인데 이제 우리의 코스트는 이렇게 쿼드라틱 펑션으로 주어져 있잖아요. 그러면 파이가 C 컨벡스라는 거는 무슨 말이냐면은 파이가 이렇게 이런 마이너스 코스트에다가 어떤 컨스턴트 패밀리 파라미터에 디펜드하는 컨스턴트만 더해져 이런 약간 봉우리 모양의 이제 펑션들의 이제 그 패밀리의 수프리멈으로 주어질 텐데요. 근데 이거를 보시면은 이 쿼드라틱 텀에서 x 스퀘어 y 스퀘어 x 다드 y가 있잖아요. 근데 x 스퀘어 텀을 왼쪽으로 옮겨 버리면 그러니까 다른 말로 디파인 파이 이게 바 파이면 파이 x를 바 파이 x 플러스 half of x 스퀘어라고 이제 정의를 해버리면 이 파이 x는 여기서 쿼드라틱 텀을 옮겨준 거기 때문에 써보시면 x dot y 마이너스 파이 c 스타 y 마이너스 half plus half y 스퀘어 이렇게 쓸 수 있잖아요. 그죠? 그래서 정확히 이 형태를 들여다보시면 variable x가 여기 있기 때문에 이렇게 만든 이 phi x는 convex 펑션이 되죠.
예? 질문 있으세요? 부호가 수평과 마이너스를 뜨는지. 아, 여기 보시면 여기 마이너스 택했기 때문에. 예. 그 다음에 또 이제 관찰할 수 있는 사실이 바파이의 C 서브 디퍼런셜과 파이의 서브 디퍼런셜을 비교하실 수 있는데 두 개가 같아집니다. 이제 그렇기 때문에 남은 사실은 지금 원했던 게 이 바파이의 C 서브 디퍼런셜이 싱글 베리드라는 걸 보이고 싶었는데 그냥 파이의 이 컨벡스 펑션의 서브 디퍼런셜이 싱글 베리드라는 걸 보이면 되겠죠. 근데 이제 이 파이의 서브 디퍼런셜은 이 싱글 베리드일 때는 이게 그레디언트잖아요. 그래서 이게 almost every sense에서 성립한다는 걸 보이면 됩니다. 자, 근데 왜 갑자기 almost every sense가 나오냐면은, 이제, 이 정리는, 제가 theorem A를 집었는데, theorem A를 기억해 보시면, 조건이 뭐였냐면은, C sub differential of bar phi가 mu plus sense에서 almost, mu plus almost every sense에서 single value라는 걸 이제 보이면 됐잖아요. 근데, 그럼 왜 이거 그냥 Lebesg sense에서 almost every라는 걸 보이면 되냐면은, 여기서의 우리, 이 뮤 플러스의 조건이 들어갑니다. 왜냐 뮤 플러스가 압솔트 르벡 메저에 대해서 컨티뉴어스하기 때문에 그러니까 르벡 메저에 대해서 almost every sense에서 이게 만족하면 뮤 플러스에서도 almost every sense에서 이게 같은 얘기를 할 수 있죠. 그래서 이 조건은 르벡 센스에서 이게 싱글 베이드라는 걸 보이는 게 충분하다는 사실에 이제 필요한 거고요. 그 말은 다른 말로 하면 이 컨벡스 펑션 파이가 디퍼런셜을 almost every 하다는 것만 보이면 되는 거잖아요. 그죠? 근데 이 컨벡스 펑션 파이가 어디서 나왔냐를 잘 생각해 보시면 번호가 20 잠깐만 어떻게 된 거야? 이게 23 이게 24 여기 25인데 일단 서브디퍼런셜은 바파이의 C 서브디퍼런셜과 같고요. 근데 이 C 서브디퍼런셜이 C 서브디퍼런셜을 이 우리 도메인에서 생각해 보면 그것의 이미지는 by definition of C 서브디퍼런셜에 의해서 C 서브디퍼런셜은 정의상 n 플러스와 n 마이너스의 프로덕트 안에 들어가 있죠. 그래서 이 이미지가 n-에 포함되게 됩니다. by definition. 근데 n-는 지금 이게 바운디드였잖아요. 그죠? 근데 이 얘기를 이 phi에 적용시켜 보면 phi의 subdifferential 이미지가 바운디드라는 얘기예요. 그죠? 파이 서브 디퍼런셜은 거의 뭐 이제 파이의 이제 미분한 그 그레디언트들의 모임인데 그럼 이 얘기가 우리가 어나시스에서 쓰는 어떤 성질 정확한 어떤 성질을 보여주죠. 그 성질이 뭘까요? 서브 디퍼런셜 이미지가 바운디드했다. 이 성질이 무슨 성질입니까? 우리가 어나시스에서 많이 사용하는 성질인데 ODE 같은 거에서 뭐 존재성 모일 때 필요한 성질 이런 건데
이게 의미하는 거는 파이가 립시스라는 걸 얘기하죠. 다른 말로 하면 그레디언트의 바운드가 있는 거죠. 그죠? 이 서브디퍼런셜은 거의 그레디언트와 같은 건데요. 멀티베이드이긴 하지만 그것이 바운드 됐다는 얘기잖아요. 그래서 그 펑션 자체가 립시스라는 걸 여기서 보여줍니다. 그러면 이제 립시스면은 립시스 펑션들에 대해서 제일 이제 잘 알려진 결과가 립시스 펑션들은 모든 점에서 미분 가능하진 않지만 거의 모든 점에서 almost every sense로는 미분이 된다는 게 이제 라데마어 정리잖아요. 그래서 라데마어 정리를 쓰면 이 phi가 differentiable 하다는 게 되고 almost every sense에서 그렇기 때문에 이제 이 partial subdifferential이 그냥 gradient랑 almost every sense에 같아지고 그죠? 이 gradient가 지금 이 phi의 subdifferential은 phi의 c subdifferential이었는데 이거 자체가 바로 우리의 optimal map이 되는 거죠. 그죠? 그래서 almost every x에 대해서는 옵티멀 맵이 저 파이의 그레디언트로 주어지게 됩니다. 질문 있으십니까? n 플러스 마이너스가 그 오픈 셋의 클로저라는 건 바운디네스. 아, 여기 중요. 바운디. 오픈 셋의 클로저는 뭔가 오픈네스가 없으면은 루벡 센스에서 almost every 하다는 게 별로 의미가 없기 때문에 그냥 거기서 나온 거고요. 예. 예. 그런 거 얘기할 수 있는 도메인은 뭔가 오픈네스가 있어야 되기 때문에 얘기한 거. 지금 이 아르기먼트가 저 스퀘어가 아니고 P로 갖다 놓고 P가 1보다 크면 예, 굉장히 좋은 질문이십니다. 예, 똑같이 적용됩니다. 이제 컨벡스 펑션은 안 되겠죠. 예, C 컨벡스 펑션이고 그레디언트가 아니고 어떤 다른 형태인데 이제 이센셜하게 같은 얘기가 적용됩니다. 이제 그거 이제 다음에 이제 할 얘기고요. 예. 다시 한번 정리하면은 이게 지금 이런 식의 이제 깔끔한 이제 증명이 나오기까지 시간은 굉장히 오래 걸렸는데 한 100년, 150년 걸렸나? 오래 걸렸는데요. 이제 몽지로부터 시작해 가지고 이렇게 정리가 된 게 뭐 2000년대 초반까지 이렇게 쭉 이어오면서 정리가 된 거거든요. 근데 이제 다시 한번 간략하게 얘기하면은 옵티마 트랜스포테이션 문제를 생각했을 때 뭔가 옵티마 플랜으로 그 프로덕트 스페이스에서의 매저의 프로블럼을 바꿨을 땐 존재성이 쉽게 나오고 근데 그 존재하는 그 옵티멀 플랜들은 매저로서 존재하는 옵티멀 플랜들은 그것의 서포트가 C-cyclical monotonicity라는 성질을 가져야 되고요. 근데 그 C-cyclical monotonicity 성질을 가졌을 때 그에 대응되는 C-convex 펑션을 찾을 수 있고요. 그래서 C-convex 펑션의 어떻게 보면 regularity가 C-convex 펑션이 얼마나 differentiable이 잘 되냐 그 regularity가 다른 말로 하면 그 convex function이 네, 그 C sub differential이 almost every sense로서 좀 더 정확히 말하면 mu plus almost every sense로서 single valued 하냐가 바로 optimal map의 존재성과 유일성을 얘기해 줍니다. 근데 이제 이런 브레니어처럼 특별한 경우에 코스트가 quadratic일 때는 그런 optimal map이 컨벡스 펑션의 그레디언트로 주어지고요. 머릿속에서 좀 정리가 되세요? 이제 정리해 보시면 그 A4 용지 한 페이지로 요약할 수 있는 내용이거든요. 그러니까 뭐 지금 처음 보셔서 이게 좀 약간 헷갈리고 복잡하게 보이시지. 지금 한번 정리해 보시면 별 얘기가
별로 많은 얘기가 있지는 않습니다. 난트리비한 내용이긴 한데 그렇게 많은 내용이 뭐 복잡하게 얽혀 있는 게 아니고 그 간단한 몇 가지 중요한 내용들이 이렇게 엮여 있는 정리입니다. 자, 그러면 이제 아까 변정 교수님께서 질문하셨던 보다 일반적인 코스트에 대해서 비슷한 얘기 할 수 있느냐. 이제 그 부분을 이제 디스커션 하기 전에 이 브레니어 정리의 특별한 경우를 생각해 보겠습니다. 그러니까 존재성, 그러니까 나중에 이제 어플리케이션에서 이제 생각하는 그런 경우인데요. 지금 뭐냐면은 뮤 플러스 매저가 뭐 어디 서포트를 이렇게 가진 텐데 이게 어떤 셋에 뭐 유니폼 매저로 뭐 주어진 경우, 그 다음에 뮤 마이너스 매저가 타겟 매저가 어떤 다른 셋에 유니폼 매저로 주어진 경우 생각할 수 있잖아요. 여기서 둘 다 프로버블 매저를 주기 위해서는 두 도메인의 볼륨을 그냥 1이라고 그냥 쉽게 생각을 하고요. 뭐 볼륨이 1이 아니어도 되는데 그냥 간단히 생각하기 위해서 이렇게 생각을 하면은 이 브레니어 정리가 얘기하는 바는 뭐냐면 이 도메인에서 이 도메인으로 가는 컨벡스 펑션의 그레디언트 맵이 존재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컨벡스 펑션이 있어서 우리가 맵을 almost every sense로서 그 컨벡스 펑션의 그레디언트로 define 했을 때 이 맵은 m 플러스를 m 마이너스로 보내고 그 다음에 지금 이 경우에는 mu 플러스 mu 마이너스가 유니폼 매저잖아요. 여기서의 push forward 조건은 그러니까 t가 mu 플러스를 mu 마이너스로 보내는 이 조건은 이 constant measure들, uniform measure들에 대해서는 정확히 무슨 조건이냐면 t가 볼륨을 보존한다는 조건입니다. 그래서 roughly 그러니까 대략적으로 얘기하면은 이미의 두 도메인에 대해서 그 도메인 두 개 도메인 하나의 도메인에서 다음 도메인을 가는 gradient of convex function 맵을 생각할 수 있는데 그런 것이 볼륨까지 보존되게 만들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볼륨을 보존하는 맵은 어떻게든 찾을 수 있겠죠, 그죠? 근데 중요한 거는 그 볼륨만 보존하는 게 아니라 그 맵이 어떤 특별한 성질을 갖는다는 거죠. 어떤 convex function의 gradient로 주어진다는. 이 성질이 굉장히 이제 유용하게 쓰일 거예요. 그 아이소포네틴 이니콜리티를 보일 때. 자, 이제 그럼 다시 이 옵티멀 맵의 존재성 문제로 돌아가서 이제 이 코로레이션에서는 브레니어 정리에서는 코스트가 이렇게 이제 쿼드라틱 펑션으로 생겼을 때 이제 저런 깔끔한 결과들이 나왔는데 그럼 저것을 일반화하는 결과는 어떤 것이냐를 생각해 보겠습니다. 그래서 좀 더 제너럴한 코스트에 대해서는 어떻게 비슷한 얘기를 할 수 있는가. 그래서 리마인드 하셔야 될 거는 뭐냐면은 저는 옵티멀 매핑을 갖기 위해서 이런 류의 아규먼트가 그러니까 적용되기 위해서는 이 C컨버스 펑션의 C서브디퍼런셜이 싱글에 되기를 원해요. 뮤 플러스 almost every sense로 C컨벡스 펑션들에 대해서
그죠? 그래서 포인트는 이런 류의 얘기. C 컨벡스 펑션들이 언제 그러니까 뭐 뮤 플러스가 이제 압솔루트 컨티뉴스 하다 한다면은 어느 세이블 센스로서 그 C 서브디스펀셜이 싱글 밸류되길 원하는데 이 얘기는 아까 그 이 브레니어 정리 증명할 때를 상기해 보시면 어떤 것과 관련이 있냐면은 저 C 컨벡스 펑션 phi가 얼마나 미분이 잘 되는가와 관련이 있겠죠. 미분이 almost every에서 되는가 안 되는가 그런 것과 관련이 있겠죠, 그죠? 그래서 이 C 컨벡스 펑션의 어떤 analytical property에 영향을 받습니다. 얘가. 그래서 그 C 컨벡스 펑션의 analysis를 좀 들여다보겠습니다. 뭐 간단한 어나시스 할 건데요. 이건 뭐 어나시스 하라고 하기도 좀 대부분 간단한 얘기인데 편의를 위해서 n 플러스 마이너스가 컴팩트라고 생각을 하고 코스트 펑션이 자 여기서는 뭔가 좀 미분에 대한 얘기를 하기 위해서 C2라는 걸 가정할게요. 그러면은 phi가 c concave라는 얘기는 convex라는 얘기는 여기서 phi의 value는 infinity가 아니라고 이제 했을 때 어떤 얘기냐면은 phi x가 다음과 같이 주어지겠죠. 그죠? 그러니까 어떤 그 삼봉오리처럼 생긴 그 마이너스 c function인데 이제 파라미터 y로 이제 파라미터가 주어진 그런 family of minus c 형태의 function들이 들의 supremum으로 주어지잖아요. 근데 이런 each member family를 m 이제 y가 파라미터니까 my라고 한다면 이 function들을 그러니까 my는 이런 식으로 생겼죠. my는 대충 이렇게 생겼겠죠, 그죠? 뭐 봉우리가 y고. C가 quadratic인 경우만 생각한다면 그죠? 이렇게 생겼을 텐데 이 MY들의 MY들이 갖는 analytical 성질이 이렇게 supremum으로 주어진 phi의 analytical 성질을 결정해 주겠죠. 그래서 어떤 얘기를 할 수 있느냐 그러다 보면 자 우리가 이런 M-가 컴팩트라는 가정을 했잖아요. 그래서 이 패밀리들의 이 파라미터 공간은 Y에 대한 공간은 Y는 이제 M-에 있는데 컴팩트한 공간이에요. 그래서 이 패밀리가 컴팩트한 패밀리고 그렇기 때문에 예를 들면 MY란 이 Each Member of Family를 보면은 그것의 미분을 했을 때 지금 m 플러스 이게 x에 대한 도메인도 컴팩트니까 이 자체가 c2 펑션에 대해서 이 자체가 당연히 바운드가 있겠죠. 근데 y가 컴팩트 패밀리 y의 파라미터 공간이 컴팩트하니까 이것을 y에 대해서 수프림을 택한 것도 바운드가 되겠죠, 그죠? 네? 그건 다른 얘기가 아니고, 이 phi-x가 이런 my들의 패밀리의 수프리멈인데, 각각의 my들은 유니폼하게 립시스가 돼요. 그러니까 그레디언트가 바운드 되니까. 근데 유니폼하게 립시스한 패밀리를 수프리멈 취하면 그 펑션도 립시스하게 됩니다. 엑서사이즈예요. 립시스 컨스턴트는
같은 C0보다 작거나 같다. 그 다음에 이제 이건 first derivative에 대한 얘기인데, 그럼 second derivative를 생각해보면, second derivative도 지금 compact domain에 있는 function들의 compact family니까, 그 다음에 그 each function은 C2 function이니까, 이 second derivative들도 uniform boundary를 갖겠죠, 그죠? 그래서 이 each member in the family, 그러니까 my가 이 family를 주는데, 이 each member my들은 second derivative가 uniform boundary를 가져요. 그럼 그것에 supremum을 취해서 만든 이 function, 이 c-convex function도 이제 비슷한 얘기를 할 수 있는데, 저 phi는 당연히 이제 c2는 아니겠죠, 일반적으로. 근데 어떤 얘기를 할 수 있냐면, 이것도 여전히 여러분의 엑서사이즈인데, phi가 semi-convex해집니다. 그래서 semi-convex 한데, 이제 quantitative하게는 어떤 얘기가 되냐면은, phi에다가 이 constant times quadratic function을 그냥 곱해주면, 뭐 x0 하나 fix 해놓고 곱해주면 이게 convex function이 돼요. 이 두 사실들은 간단히 보일 수 있습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이제 얘기한 게 뭐냐면, 코스 펑션이 데리버티브들, 유니폼이 바운디된 데리버티브를 가지면, 이 코스 펑션으로 만든 이 패밀리들로 만든, 이 패밀리들의 수프리멈을 취해서 만든 이 C 컨벡스 펑션들도, 저는 퍼스트, 세컨드 데리버티브들의 유니폼 바운드를 어떤 윅센스에서 갖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첫 번째 퍼스트 데리버티브에 대해서는 립시스 프로퍼티를 가지고, 세컨드 데리버티브에 대해서는 세미 컨벡스를 가지는데, 그 세미 컨벡스에서 나오는 이 세컨드 데리버티브의 바운드에 대한 컨스턴트가 이 코스트의 세컨드 데리버티브에서 주어지겠죠. 그래서 이 경우에 알 수 있는 거는, 이따 립시스 프로퍼티만 쓰더라도 라데마어 정리를 쓰면 펑션이 립시스이기 때문에 서브 디퍼런셜이 싱글 밸류 되겠죠. 그레디언트로 주어지는 almost every sense에서. 자, 그래서 서브 디퍼런셜까지는 코스 펑션의 아날리틱한 성질로부터, 그러니까 미분이 잘 되고 바운드 된다는 그 성질로부터 바로 서브 디퍼런셜의 싱글 베이드네스를 보일 수 있어요. 그냥 뭐 라데마어 정리만 쓰면. 그러면은 이제 다시 우리 원 질문으로 돌아가서, 우리가 어떤 옵티마이 맵의 존재성을 이제 생각하는데, 존재성 유효성을 생각하는데, 이 C 서브 디퍼런셜의, 그러니까 C 컨벡스 펑션의 C 서브 디퍼런셜의 싱글 베이드네스가 포인트였잖아요. 그러면은 여기서 질문은, 서브 디퍼런셜이 싱글 베이드면, 이렇게 이건 서브 디퍼런셜은 이 phi 아날리틱한 프로퍼티를 얘기해 주는 건데, 그럼 이 phi가 이제 C 컨벡스 펑션인데, 그 C 컨벡스 펑션의 C 서브 디퍼런셜은 싱글 베이드이겠느냐? 이런 질문을 할 수 있잖아요. 저 어떨 것 같습니까?
질문을 이해하셨어요? 그러니까 지금 옵티멀 매핑의 문제에서 코스트 C가 주어졌을 때 포인트는 이 C 서브 디퍼런셜이 싱글 베이즈냐, 올머스 에버 센스에서 그 포인트였는데, 지금 간단한 어나시스를 사용하면은 코스트 펑션의 이제 스무스네스 정도만 가지고 그 C 컨벡스 펑션에, 이게 C 컨벡스 펑션이에요, 파이는. C 컨벡스 펑션의 디퍼런셜빌리티까지는 컨트롤할 수 있어요. 그래서 서브 디퍼런셜이 싱글 베이드가 됩니다. 올머스 에버 센스에서. 그럼 퀘스천이 서브 디퍼런셜이 올머스 에버 센스에서 싱글 베이드인 게 이게 C 서브 디퍼런셜의 싱글 베이드네스를 보여주느냐? 이게 질문입니다. 답은 둘 중에 하나예요. Yes or No. 자, 답이 뭐겠습니까? 된다. 된다 손 들어보세요. 안 된다 손 들어보세요. 자, 여기서 하나 이제 간과하신 게 뭐냐면, 우리는 일반적인 코스트 펑션을 생각하고 있죠. 그죠? 이게 quadratic 펑션인 경우에는 됐었잖아요. 그죠? C가 quadratic 코스트인 경우에는 저 얘기가 됐다고요. 왜냐하면 이 C 컨벡스 펑션을 네, 쿼드라틱 펑션 더하면 컨벡스 펑션을 만들어지고 C 컨벡스 펑션의 C 서브 디퍼런셜이 쿼드라틱 펑션의 서브 디퍼런셜에 같아지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같아졌는데, 일반적인 코스트 펑션에 대해서는 이 얘기가 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코스트 펑션에 대해서 어썸션이 너무 없기 때문에 네,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써보면, 하지만 if 서브 디퍼런셜이 싱글 베이드라는 것이 C 서브 디퍼런셜이 싱글 베이드라는 것을 의미하지는 않습니다. 자, 보시면 서브 디퍼런셜의 싱글 베이드라는 건 어떤 얘기냐면은 또 almost every 포인트에 대해서 이 phi의 데리버티브가 유니크하게 존재한다는 얘기잖아요. 그죠? 그게 서브 디퍼런셜의 싱글 베이드라는 얘기죠. 그런데 C 서브 디퍼런셜의 싱글 베이드라는 얘기는 좀 다른 얘기예요. 어떻게 다르냐 하면은 마이너스 C 또 코스트 펑션으로 만들어진 그런 봉우리처럼 생긴 그런 펑션을 생각해서, 제가 자꾸 봉우리라고 그래서 그래가지고 이제 아마 헷갈리셨는데, 그 봉우리가 이제 등성이가 하나만 있을 수도 있고 여러 개 있을 수도 있잖아요. 그죠? 근데 여러 개 있는 경우에 이런 식의 이제 펑션이 있다 그러면, 예를 들면 이 봉우리에 해당하는 꼭지점이 y라고 한다면 이 슬롭으로 이 펑션을 요 점에서 이런 식으로 터치할 수 있잖아요. 그죠? 하지만 또 어떤 그림을 생각할 수 있냐면, 요 부분을 보면 요 부분도 같은 슬롭을 가질 수 있죠. 그래서 이거를 이렇게 옮긴, 뭐 이렇게 제대로 그렸나 모르겠는데, 이런 식으로 옮긴 이때 나오는 이거를 이제 y0라고 하면은 이 y1 두 개의 봉우리가 같은 포인트에서 같은 슬롭을 만들 수 있어요. 그래서 같은 슬롭을 만든다고 한다는 거는, 그러니까 이 C 서브 디퍼런셜 관점에서는 하나의 C 서브 디퍼런셜을 갖는데, 말이 꼬였습니다. 서브 디퍼런셜 관점에서는 하나의 이런 서브 디퍼런셜 엘리먼트를 갖는데, C 서브 디퍼런셜 관점에서는 거기에 해당하는 이런 꼭지점들이 y0, y1 두 개 이상 생길 수 있습니다. 예? 컨버스는 돼요. 컨버스라고 하면은, 예, 뭐, 컨버스는 돼요. 뭐, 거기에 뭐, 그냥, up to, analytic technicality에서 컨버스는, 예, 그건 뭐.
자, 그래서 뭔가 이런 일이 생길 거라는 거, 게 보이잖아요. 그러니까 phi가 almost every sense에서 subdefined single valued다. 다른 말로 하면 phi가 립시스라는 조건이 she subdifferential이 almost every sense에서 single valued라는 조건을 얘기해 줄 수는 없어요. 일반적으로. 근데 이게 코스 펑션이 특별한 경우에 됐었잖아요. 예를 들면 c가 quadratic인 경우에 됐었잖아요. 그러면은 이 그림과 이게 좀 발레라고 제가 대충 보여드렸던 이 그림과 quadratic인 경우의 차이는 뭐냐면 c가 quadratic인 경우에는 이 등성이가 하나밖에 없죠. 이렇게 생겼잖아요. 근데 이 그림이 잘 먹히지 적용되지 않는 이유는 그러니까 이 그림에서 이제 c subdifferential이 single valued가 안 될 수 있는 이유는 등성이가 한 개 이상이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그러면은 등성이가 하나만 있다는 조건, 이 조건을 잘 쓰면 그게 그 조건을 만족하는 코스트들에 대해서는 C subdifferential이 almost every sense에서 single valued라는 거를 보일 수 있겠죠. 그래서 그 조건을 써보겠습니다. 시서블리퍼즈의 싱글 베이드라는 조건은 결국에는 이제 옵티멀 매핑의 존재성을 보여주는데요. 그 옵티멀 매핑의 존재성은 이제 다른 말로 하면 이제 팬시하게 얘기하면 몽지 솔루션을 갖는다는 걸 이제 보이는데 그 조건이 뭐냐면 이름은 트위스트 컨디션이라고 이름을 붙이겠습니다. 왜 이걸 트위스트라고 하는지는 전 잘 모르겠어요. 근데 트위스트라고 부릅니다. 뭐냐면 이겁니다. 코스 펑션이 이제 x와 y의 함수인데 이거를 이제 x쪽으로 미분을 시키면 어떤 탄젠 벡터가 나오잖아요. 이 탄젠 벡터는 x의 이제 탄젠 스페이스에 들어가는 어떤 벡터일 텐데 뭐 좀 더 이제 엄밀하게 얘기하면 사실 이게 탄젠 벡터가 아니고 디퍼런셜이니까 코탄젠트 벡터고 코탄젠 스페이스 안에 들어가는데 그냥 논의를 간단하기 위해서 이거 그냥 그레디언트 생각하면은 코스 펑션의 미분은 이 x의 탄젠 벡터인데요. 여기서 이제 y란 프리 베리어블 생기잖아요. 그래서 이 y에 대해서 y에서 이 x에 의한 코스트의 x에서의 데리버티브를 생각합니다. 이러면 이제 y에서 이제 tx로 가는 어떤 매핑이 되겠죠. y는 m-에 있는 거고요. 그래서 m-에서 tx, m+ 가는 이런 매핑들을 생각할 때 이미 x에 대해서 뭘 원하냐면 이 매핑이 one-to-one에게 원합니다. 이제 이그잼플들은 저랑 이그잼플들 굉장히 많이 있겠죠. 변장 교수님께서 말씀하신 이 파워 코스트, P가 파워가 1보다 큰 경우, 모든 저런 코스트는 제 조건을 만족하고요. 뭐, 보다 일반적으로는 이제 파워 펑션보다 더 일반적인 어떤 스트릭트리 컨벡스한 뭐, 스무스 펑션, H들에서 이 X-Y 디스턴스를 컨버지션 시킨 이런 펑션들도 다 저런 조건을 만족하고요. 근데 이런 저런 조건을 만족하는 이런 이그잼플들의 지오메트리를 생각해 보시면 이것에 마이너스 코스트가 이것에 마이너스 넣었을 때 다 이런 식으로 생겼어요. 봉우리 하나, 그러니까 등성이 하나인 그런 봉우리들로 처럼 생겼습니다. 그래서 이게 다르게 이해한다면 근데 여기서 봉우리처럼 생긴 것만 중요한 게 아니라 사실은 이 슬롭들이 포인트를 옮길 때마다 슬롭들이 다 이렇게 다른 슬롭이 나와야 돼요. 그러니까 이게 컨벡시티 관점에서는 그 펑션이 스트릭트리 컨벡스해야 됩니다. 같은 슬롭을 갖는 두 개의 포인트가 생기지 않는 그런 펑션들에 대해서 이제 저 조건을 만족하는데 결국 저 조건이 지오메트릭하게 의미하는 바가 바로 그 얘기예요. 다른 포인트들에 대해서는 같은 슬롭이 생기지 않는다. 그게 바로 저 원투원 프로퍼티잖아요.
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일반적인 코스트에 대해서 저런 트위스트 컨디션이 없을 때는 어떤 경우에는 이제 옵티멀 맵의 존재성을 보일 수도 있는데 유니크네스가 깨지는 경우가 생기고요. 또 근데 이제 저런 트위스트 컨디션이 없는 경우에도 옵티멀 맵의 존재성과 유효성을 보일 수 있느냐, 어떤 경우에 그런 게 되느냐, 좀 더 이제 트위스트가 아닌 좀 더 약화된 조건을 한번 찾아보자 하는 거는 잘 알려져 있지 않습니다. 그런 결과들. 자, 그래서 지금 33, 34. 자, 저 조건을 이용해서 다음과 같은 이제 시어름을 이제 써보면, 이제 브레니어 정리의 이제 좀 더 일반적인 버전인데요. 컴팩트한 도메인이고 C가 뭐 C2까지 얘기하고 뭐 C2까지는 아니어도 되는데 그냥 간단하게 C2라고 얘기하고 C가 트위스트 됐다고 가정을 하면, 그리고 소스 메저가 almost ever sense에서 absolute continuous라고 가정을 하면 그러면은 optimal map이 유니크하게 존재합니다. 그런 옵티멀 맵은 뮤 플러스 올모스 에버 센스에서, 사실은 좀 더 정확히 말하면은 그냥 올모스 에버 센스에서 이 어떤 C 컨벡스 펑션의 C 서브 디퍼런셜과 같아집니다. 뭐 굳이 뭐 증명을 하자면 한 세네 줄 쓸 수 있을 텐데요. 뭐 증명은 여태까지 한 내용이에요, 그냥. 그러니까 결국 C 서브 디퍼런셜 싱글 베리넷스가 옵티멀 맵 존재성을 보이는데, 저 경우에 C가 트위스트네스 됐으면은 이 C 서브 디퍼런셜의 싱글 베리넷스와 C 서브 디퍼런셜의 싱글 베리넷스가 같아집니다. 그래서 이유만 말씀드리면, 지금 이 C 서브 디퍼런셜이 뭐냐? 이것만 생각해 보면, 어떤 파이가 있고, X에서 이 파이를 밑에서 터칭하는 이런 펑션, 마이너스 코스트. 이 펑션에 이 Y들이 C 서브 디퍼런셜에 들어가는 거잖아요? 근데, 이 경우 보시면, 이게 터칭이 딱 일어나야 되잖아요? 그러면은, 이, 터칭하는 밑에서 서포트하는 이 펑션의 데리버티브와 원래 펑션의 데리버티브가 같아져야 되겠죠. 그죠? 그럼 매칭이 되니까. 근데 이제 물론 원래 펑션이 미분 가능하지 않을 수 있으니까, 그럼 보다 일반적으로 어떤 얘기를 해야 되냐면, 이 데리버티브가 원래 펑션의 서브 디퍼런셜에 들어가야 되겠죠. 그래서 마이너스 코스트 펑션의 데리버티브가 이 파이의 x에서의 서브 디퍼런셜에 들어가는 조건과 정확히 같아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게 그러니까 서브 디퍼런셜 파이가 싱글 베리드라는 얘기는 뭐와 동치가 되냐면 C 서브 디퍼런셜이 싱글 베리드라는 얘기와 동치가 됩니다.
자, 이게 결국 그, 저 시어림의 증명이 되겠죠. 자, 여기서 제가 설명을 빼먹었을지 모르겠는데, 자, 여기서 트위스트네스가 어떻게 쓰였는지는 아시겠죠? 이 y에서 이 그레디언트로 가는 이 대응이 원투원이기 때문에 그레디언트가 하나 딱 정해지면 해당하는 y가 하나 딱 정해지는 거예요. 그 레퍼런스를 주기 위해서 이제 이런 정리가 어떤 사람들에 의해서 이제 발전이 됐냐면, 뭐 여러 사람들이 있겠지만 그중에 이제 브레니어는 이제 코스가 쿼드라틱인 경우 했고, 뒤에 갱보아 맥켄이 좀 더 일반적인 코스트에 대해서 했고요. 주로 이런 류의 코스트에 대해서 공부했어요. 이렇게 strictly convex function of distance. 그 다음에 좀 더 일반적으로 이제 카파렐리가 좀 더 일반적으로 했고, 거의 최종적인 버전은 마트리딘 거왕의 부분적으로 나옵니다. 자, 이제 여기까지가 이제 옵티마 맵의 존재성과 관련된 이제 얘기고요. 이제 이 시간 이후에는 이제 그거를 기반으로 해서 이제 응용들과 이제 또 옵티마이 트랜스포테이션의 이제 다른 면들을 이제 공부해 보겠습니다. 자, 이제 더 나아가기 전에 지금까지 한 내용에 대해서 질문 있으세요? 예. 싱글 다이렉트라는 컨디션, 트위스트 컨디션 같은 건 더 이렇게 약화해가지고, 예를 들어서 더블 다이렉트 그런 펑션에 대해서는 그거를 제너럴한 그런 스테이먼트를 잡을 수 있어요. 예, 그게 이제, 뭐 제가 뭐 구체적인 그래서 정리는 기억이 안 나는데, 그런 유의 정리들이 몇 가지 있어요. 약간만 이제 많이 약화 못 시키고 아주 약간 약화시키는 그런 정리들이 있어요. 왜 그런 문제들이 생각되냐면은, 이 트위스트 컨디션만 보면은, 이제 RNA는 도메인에서는 뭐 적당히 저런 쿼드라틱 펑션들이 만족하지만, 예를 들면 도메인이 뭐 스피어다. 그 스피어에서는 스무스하면서 이런 트위스트 컨디션을 만족하는 펑션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토포로지컬 성질 때문에. 왜냐하면 그 스피어에서는 그 예를 들면 미분이 0이 되는 점들만 생각하더라도 맥시멈 미니멈이 딱 있잖아요. 그래서 포인트 두 개가 있어요. 이제 그 로버트 맥컨과 다른 콜라보레이터들이 이제 한 뭐 결과가 있는데, 뭐냐면은 그럼 딱 그런 정도의 이제 트위스트네스보다 조금 약하지만 그래도 여전히 강한 그런 조건 하에서 뭐 이 트위스트네스가 안 되는 게 적어도 뭐 맥시멈 미니멈 딱 그 정도 있는 거다. 이제 그런 경우에 좀 굉장히 서틀한 아규먼트로 그 옵티마 맵의 존재성, 유효성을 보인 결과들이 있어요. 근데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제가 받은 인상은 여전히 디벨로프가 많이 되는 상황은 아닙니다. 아직 그렇게 크게 쓰지 않았습니다. 예. 근데 이제 앞으로는 쓸 거예요. 앞으로는. 뉴커스가 지금 저기 르뱅맨드 앱솔 컨티뉴스 할 때만 지금. 예, 그게, 왜냐하면 그 미분 가능성, 그니까, 립시스 펑션 결과적으로 쓴 게 라데마 정리거든요? 예, 예, 그니까 그게. DB가 생겨버리는데 그 과정을 거치니까. 예, 그 과정을 거치니까 그래요. 그니까 만약에 어떤 그 메저 제로 셋에 뮤 플러스가 컨센트레이션이 있으면, 디락데타 같은 게 있으면 이런 정리들이 적용이 안 됩니다. 그니까 그럴 때는
그러니까 그 DP는 DP가 생겨 밸류드이거나 이제 그런 건 기대하지 못해도 그냥 그 일종의 그 라드만 띠어럼을 그냥 DCP 같은데 일반화된 보물 증명을 한다고 생각하면 안 되나요? 그러니까 그 그러니까 예예 예. 권순식 교수님 말씀은 뭐냐면은 그 지금 요거를 이제 이런 류의 이제 매핑의 존재성을 보일 때 여기 파이에서 이제 미분을 거쳐서 시서블루션을 들여다봤잖아요. 이제 그거를 바로 들여다보자는 얘기인데 저는 약간 회의적이 어차피 그랬을 때는 이 터칭이라는 그 현상이 있기 때문에 결국 이 미분을 보는 것과 사실 크게 다르지 않을 것 같거든요. 제 생각은 그래요. 서포팅해야 된다는 게 결국은 여기서 뭔가 이게 미분이 이 서브 디퍼런셜 안에 들어간다는 이 조건은 그냥 관련이 있기 때문에 요, 그러니까 이거를 뭐 거치지 않고 이거 바로 들여다본다는 생각이 그렇게 잘 먹힐 것 같지 않은 게 제 생각인데요. 뭐 그러니까 어쨌든 이 현재까지 이 매핑의 존재성, 옵티마이 매핑의 존재성은 어떻게 생각하면 그냥 라데마 정리의 코롤러리예요. 그랬을 때는 뭐 이 세팅을 다 만든 사람들의 이제 웍이 이제 무시되는 건데 이제 그 세팅을 다 만들었기 때문에 라데마 정리의 코롤러리가 된 거죠. 그 포인트는 이런 셋업이 이제 만들어진 좋기 때문에 이런 얘기들이 다 가능한 겁니다. 자, 그래서 여전히 생각해볼 여지는 많은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뭐 이게 뭐 여기서 끝난 정리가 아니고 사실은 왜 여전히 생각해볼 거리가 많냐면은 지금 이런 옵티마 맵의 존재성이 잘 먹히는 경우들이 또는 옵티마 플랜의 유니크네스가 먹히는 경우들이 뭐 예를 들면 이런 종류의 이그잼플들이잖아요. 이런 식의. 근데 이게 심각한 문제가 있는 게 진짜 우리가 실생활에 적용한다 그러면 경제학 같은 데서 나오는 코스트 펑션들은 예를 들면 거리에 대한 함수라고 한다면 처음에는 뭐 컨벡스할 수 있겠는데 그러다가 나중에 코스트가 이제 처음에 빨리 증가하다가 점점 덜 증가해야 되잖아요. 이런 경우들을 생각할 수 있겠죠. 뭐 물건을 옮기는데 처음은 좀 힘들다가 좀 모멘텀이 붙으면 쉬워지고 이렇잖아요. 그래서 이런 식의 컨벡시티와 컨캐비티를 다 갖는 것이 보다 더 현실적인 코스트일 텐데 이런 류의 코스트에 대해서는 별다른 뭐 디벨롭된 이론이 제가 아는 한은 별로 없습니다. 제가 이렇게 잘 모르겠습니다. 저는 또 다른 질문 있으십니까? 자, 지금까지는 뭐 세마이 컨벡시티 이런 걸 얘기는 했지만 결국에는 대부분 립시스 프로퍼티, 그러니까 포텐셜 펑션, 그 C 컨벡스 펑션들이 가지는 립시스 프로퍼티를 가지고 그 매핑의 존재성 이런 걸 보였는데요. 이제 앞으로 이제 우리가 이 매핑을 이용해서 어떤 지오메트릭 이니퀄리티 같은 것을 보일 때는 그 C 컨벡스 펑션의 이제 세컨드 디리버티브가 중요한 역할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거기에 해당하는 좀 아날리시스를 좀 이제 할 텐데요. 근데 이제 앞으로는 지금 이 존재성 같은 거를 이제 일반적인 코스트에 대해서 트위스트 컨디션이 만족할 때 뭐 이렇게 했는데 뭐 결과적으로 이센셜하게는 이 시어리는 C가 쿼드라틱인 경우와 별로 다르지 않거든요. 그래서 그냥 앞으로는 C가 쿼드라틱인 경우에 C가 X-Y 스퀘어로 주어진 경우에 집중을 해서 강의를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오늘의 남은 부분은 아이소페르미터 이니퀄리티를 이제 증명하는 그러니까 옵티마이 맵을 사용해서 아이소페르미터 이니퀄리티를 보이는 게 이제 남은 강의의 이제 포인트인데요. 그러기 위해서 좀 이제 웜업을 하고 15분 동안 웜업하는 어떤 이그잼플을 다루고 그 다음에
조금 쉬고 나머지 50분에서는 정말 아이소프레넨틴 이퀄리티를 보이겠습니다. 예. 시간이 되네요. 예. 그래서 이제 남은 토픽은 옵티멀 맵의 존재성, 그러니까 브레니어 정리의 응용들을 이제 볼 텐데요. 그 응용들을 하기 위해서 먼저 짚고 넘어가야 될 게 그 C컨벡스 펑션. 이제 브레니어 정리에서 이제 코스트가 쿼드라틱일 때는 해당하는 펑션이 어떤 컨벡스 펑션이었잖아요. 그 컨벡스 펑션의 세컨 데리버티브가 이제 중요하게 되고, 그 세컨 데리버티브가 만족하는 어떤 PDE가 있어요. 그 PDE가 뭉장 페리케이션인데, 이 몽지는 당연히 우리 몽지 그 옵티마 트랜스포트에서 그 몽지고요. 앙페르는 여러분이 아시는 그 전자기학에서 앙페르입니다. 몽지 앙페리케이션인데 이제 이그젬플을 먼저 시작을 할게요. B라는 것이 유니폴이라고 하고 RN에서 E라는 것이 이제 RN에서 어떤 엘립소이드라고 가정을 하고요. 이렇게 생겼죠. 그러니까 지금 상황이 뭐냐면은 B라는 것이 이렇게 유니폴로 있고 E라는 것이 이렇게 엘립소이드로 있어요. 물론 같은 뭐 중심을 가지지만 좀 따로 그렸습니다. 자, 이때 뮤 플러스를 B에서의 토탈 매스가 1인 유니폼 매저로 가정을 하고 뮤 마이너스를 이 엘립소이드에서의 토탈 매스가 1인 유니폼 매저로 가정을 하면 이 이그젬플에서 하고 싶은 거는 어떤 컨벡스 펑션을 찾는 건데 어떤 거냐면 그것의 그레디언트가 B에서 이 엘립소이드를 가면서 그 그레디언트 맵이 μ 플러스를 μ 마이너스로 푸시 포워드하는 것을 찾는 겁니다. 그러니까 다른 말로 하면 μ 플러스에서 μ 마이너스 가는 옵티마이 맵을 찾는 거예요. 죄송합니다. 근데 이 이그잠플에서는 우리가 존재성, 뭐, 유효성도 알고 있잖아요. 구체적으로 그 매핑이 어떻게 생겼느냐를 이제 찾고 싶습니다. 그 해당하는 컨벡스 펑션이 펑션을 찾고 싶어요. 이 예제에서는. 자, 그 펑션이 뭘까요? 이거는 굉장히 구체적인, 굉장히 제일 간단한 이제 예제이니까 이 정도는 우리가 정확하게 찾을 수 있습니다. 자, 저런 컨벡스 펑션이 뭐가 될까요? 저라고 뭐 별다른 뭐 매지컬한 인튜이션이 있는 게 아니니까요. 그냥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그냥 예 다시 예 그것은 이제 매핑이고 그럼 그에 해당하는 컨벡스 펑션은 그 컨벡스 펑션의 그레디언트가 방금 말씀하신 그런 매핑이 돼야 되겠죠. 그럼 그 컨벡스 펑션은
리니어하면 안 되죠. 예. 그래서 미분한 것이 AI, XI가 되는 그런 함수죠. 그렇죠? 그러면 이걸 미분하면은 미분한 것이 A1, X1, A2, X2, AN, XN 이렇게 함수가 나와서 보시면 볼을 2로 보내겠죠. 그래서 첫 번째 컨디션은 바로 알 수 있죠. 뭐 두 번째 컨디션도 생각을 해보시면 이 push forward 한다는 조건인데 이 조건인데 지금 mu 플러스와 mu 마이너스가 유니폼 매저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 push forward 한다는 조건이 뭐랑 같냐면은 그 매저가 아니 그 매저가 아니 그 매핑이 이 볼륨을 보존한다는 얘기와 같은 얘기예요. 그래서 구체적으로 쉽게 보이실 수 있어요. 이 데피니션 사용하면. 그러면 그 매핑이 볼륨을 보존한다는 얘기가 무슨 얘기냐 하면은 그 매핑의 데리버티브를 생각하면 그 데리버티브의 자코비안 디터미넌트가 1이라는 얘기죠. 그쵸? 근데 여기서는 근데 볼륨이 이제 정확히 보존은 안 되겠죠. 왜냐하면은 원래 이 볼의 볼륨과 E의 볼륨은 다르잖아요. 그러니까 볼륨이 정확히 보존은 안 되고 뭔가 스케일만 있어야 되겠죠. 컨스턴트 팩터 정도만. 그렇죠? 그럼 그 컨스턴트 팩터가 뭐겠냐면은 E의 볼륨 디바이드 바이 B의 볼륨이 그 컨스턴트 팩터고 저 매핑의 자코비안 디터미넌트가 이 컨스턴트 팩터를 가져야 돼요. 그렇죠? 그러면은 저 푸시 포워드 조건을 만족한다고요. 그럼 그것만 체크해보면 돼요. 그러면은 우리가 만족해야 되는 조건은 그 이 매핑의 자코비안 디터미넌트가 이렇게 된다는 걸 만족하면 되잖아요. 근데 이 매핑은 파이의 그레디언트니까 자코비안 디터미넌트는 먼저 파이의 그레디언트를 한 번 더 미분한 것의 디터미넌트가 되겠죠. 맞습니까? 그럼 이 그레디언트를 한 번 더 미분하면 그 오브젝트가 이름이 뭐죠? 그게 해시 아니죠? 그죠? 그래서 이 해시 안에 해시 안은 이 그레디언트 맵에 한 번 더 미분한 그러니까 데리버티브예요. 그 데리버티브의 디터미넌트가 이 볼륨 레이쇼가 돼야 되겠죠. 이 조건이 바로 이 파이가 U 플러스를 지금 경우에 지금처럼 이제 유니폼 매저인 경우에 파이가 그레디언트 파이가 뮤 플러스 뮤 마이너스 푸시 포워드하는 조건이랑 이 조건이랑 같게 됩니다. 그렇죠? 그래서 지금 이 여기서 찾아준 이 펑션이 이 푸시 포워드 조건을 만족한다는 것은 단순히 이 펑션의 디터미넌트 해시 안이 이 컨스턴트가 되는지만 체크하면 돼요. 자, 클리어 하십니까? 그래서 이 이퀘이션을 이게 만족한다는 걸 보이기만 하면 되는데 그거는 뭐 쉽게 하실 수 있겠죠. 그냥 이 펑션에 한번 미분하면은 이 AI들이 다 이제 아이겐밸류들이 나오고 그것의 디터미넌트는 AI들의 프로덕트인데 그 프로덕트가 정확히 이렇게 나올 겁니다. 그렇죠? 제가 약간 뭐 계산적인 실수를 했을 수 있는데 이센셜하게는 맞는 얘기예요. 그래서 이제 보시면 자 지금 이거는 유니폼 매저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이제 매저 뮤 플러스 뮤 마이너스리 컨스턴트가 아닌 경우들도 생각할 수 있겠죠. 그죠? 이제 그런 경우에 아주 작은 로컬하게 보면은 작은 데서 보면은 결국은 그 옵티마이 맵이 만족해야 되는 이런 이퀘이션들이 나옵니다. 물론 이제 좀 더 일반적으로는 이 라이트 핸드 사이드가 컨스턴트가 안 될 텐데요. 이 옵티마이 맵들은 어떤 이 뮤 플러스 뮤 마이너스 관련된 이런 이퀘이션 이런 종류의 디터미넌트 해시한 이퀘이션을 만족해야 돼요. 그래서 이
잠깐 쉬고 다음 5분이나 10분 후에는 이 옵티마 트랜스포테이션 이 매핑의 존재성 문제를 이제 PDE 관점에서 다시 서술하고 이제 그 정리에 이제 응용으로서 아이소페라메트릭 이니퀄리티를 증명해 보겠습니다. 그래서 5분 정도